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 이쁘다. 예쁘게 만들어놨다. 부석사 여기. 요즘에 분수가 조명까지 탁 해서 밤에 보면 정말 이쁘거든. 얘는 사계절 단풍이야. 아휴, 숨 차다 벌써 요만큼 올라오는데 숨이 차서. 와, 좋다. 멋있다. 부석사.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다 돼가지고, 그치? 저걸 달아놓고. 아, 오랜만이다. 근데 비 오는데 오니까 너무 좋다. 자다. 다 왔어, 이제. 오. 이제는.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게. 초록초록. 와. 아, 진짜. 계단으로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다. 아, 멋있다, 진짜. 여기가 용주 부석사예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지. 물 좀 먹을까? 물 한 모금 먹고 가야지. 계단이 많아. 아까 거기 오는 계단에는 이렇게 계단이 높은 계단이었고, 이 나무 한 바. 아, 옛날 그대로. 여기는 왜 그 색칠을 안 할까? 그쵸? 아, 산세 좋다. 기다려 곱덩이에요. 그렇지?
부처님 계시죠? 아, 저 산의 운무. 아, 이렇게 여기 부숙사가 여기 위에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 산에 운무가 너무 좋다. 가자. 부석사 3층 석탑 짜잔. 와우, 여기 석탑이 나무 아래 멋지다. 나무가 무시무시한 나무래요. 짜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크, 멋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멋있는 나무래요. 오. 부석사 박물관도 있어요. 크, 좋다. 여기 부석사 박물관 가는 길. 헷갈려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길이 왜 이렇게 많아. 크, 진짜 좋다. 물에 다인다 다요 나무가. 내가 키가 언제 이렇게 컸지? 아, 비가 와서 컸구나. 오늘 비를 맞아서 키가 커버렸어. 좋다 부석사. 야, 진짜 여기는 나무 터널 같아. 부석사가
멋있다. 진짜 너무 좋다.